안녕하세요. 오픈스택 한국 커뮤니티 3기 운영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픈스택 스위프트 개발 환경 구성 및 테스트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픈스택 스위프트의 소스코드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고 파이참을 이용하여 개발 환경을 구성할 것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개발 환경을 이용해서 오픈스택 스위프트의 코드를 디버깅하고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스택 스위프트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알려드렸듯이 스위프트에는 총 4가지의 서버로 실행이 되고 각각의 서버에 해당하는 대문들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프록시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는 서버이고 어카운트, 컨테이너, 오브젝트 각각에 대응하는 서버들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데모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데모가 있습니다. 리플리케이터 데모는 누락된 데이터를 복제하는 데모입니다. 스위프트는 기본적으로 세 개의 데이터를 복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특정 상황에서 어느 서버가 죽어서 데이터를 두 개밖에 저장을 하지 못했다면은 어느 순간에는 데이터 하나를 저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누락된 데이터를 복제해서 정합성을 맞춰주는 작업을 하는 게 리플리케이터 데모입니다. 업데이터 데모는 컨테이너와 오브젝트에 대해서 최신으로 리스트를 갱신해주는 데모입니다. 이렇게 오픈스택 스위프트는 총 4개의 서버 그리고 여러 가지 데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픈스택 스위프트의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스택 스위프트는 기본 메인 레파지토리로는 git.openstack.org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이 내용이 GitHub으로 미러링 되고 있습니다. 터미널을 사용하신다면은 git clone github.com openstack swift 이 명령을 이용해서 소스 코드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터미널이 아닌 다른 GUI 툴을 이용하고 싶다면 소스 트리와 같은 것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전 강의에서 우리가 데브스택으로 스위프트를 구축할 때 오카타 버전으로 데브스택을 구축했습니다. 따라서 소스 코드도 스테이블의 오타카 버전으로 소스 코드 버전을 맞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git 브랜치를 바꿔주는 체크아웃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스테이블 오카타로 변경해줍니다. 다음으로는 오픈스택 스위프트의 소스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스택 스위프트는 모든 소스 코드가 파이썬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B는 스위프트의 서버나 데모를 실행하기 위한 스크립트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TC에는 샘플 컨피규레이션 파일이 위치하고 있고 스위프트라는 디렉토리 안에 실제 오픈스택 스위프트의 소스 코드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어카운트, 컨테이너, 오브젝트, 프록시 각각의 역할별로 폴더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폴더는 유닛 테스트를 위한 여러 가지 테스트 코드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픈스택 스위프트의 개발 환경을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 구성할 개발 환경은 제프레인스사에서 개발한 파이참입니다. 터미널을 이용하지 않고 ID를 사용하는 이유는 디버깅을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하면서 변수값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번에는 이 파이참의 프로페셔널 버전을 이용해서 개발 환경을 구축할 것인데요. 커뮤니티 에디션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프로페셔널 버전을 이용한 이유는 바로 리모트 디버깅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 리모트 디버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커뮤니티 에디션 버전을 이용하고 싶으시면은 데브스택을 설치하시기 전에 우분투 데스크탑 버전으로 데브스택을 설치를 해주시고 그 VM 안에다가 파이참 커뮤니티 에디션 버전을 설치하여서 개발 환경을 구축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github.com openstack-kr의 openstack 스터디에 있는 스터디 진행한 내용을 확인하시면은 더 자세하게 커뮤니티 버전으로 개발 환경 구축하는 방법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파이참 프로페셔널 에디션만의 기능인 리모트 디버깅 위드 리모트 인터프리터라는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위프트 서버가 실행되는 구조는 데브스택 VM 안에 설치된 파이썬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VM 안에 파이썬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 파이썬으로 여러 서버와 데몬들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리모트 인터프리터를 이용한 리모트 디버깅은 파이참이 VM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직접 실행하도록 설정을 해서 이 실행 주체를 파이참이 가져가는 것이죠. 그럼 파이참이 이 VM 안에다가 리모트 인터프리터와 리모트 디버깅을 위한 다양한 툴들을 설치해 놓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 스위프트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세스에 대한 실행 권한 자체가 파이참한테 있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의 디버깅, 그러니까 브레이크포인트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직접 이 스위프트가 설치된 VM 안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개발 환경을 다 구축해 놓고 인터프리터만 이 데브스택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소스 코드나 개발을 좀더 원활히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파이참을 이용해서 개발 환경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고 그 내용을 동기화해야 됩니다. 로컬에 스위프트 오카타 버전의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를 받고 데브스택으로 설치한 스위프트 소스 코드와 동기화하는 그런 이런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픈스택 스위프트의 GitHub 레파지토리 모습입니다.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아래에 있는 클론 버튼을 클릭해서 뜨는 URL을 복사해줍니다. 그리고 터미널에서 git clone 하고 아까 복사한 주소를 붙여 넣어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클론을 받게 되면은 브랜치가 마스터 브랜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오카타 버전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이 브랜치를 오카타 버전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스위프트 폴더로 이동을 해서요. 여기서 git 스테이터스를 치면 온브랜치 마스터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git checkout stable 오카타를 통해서 오카타 브랜치로 브랜치를 바꿔줍니다. 여기까지 되었으면 소스 코드가 다 다운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파이참을 열어서 방금 다운로드 받은 스위프트 폴더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까 보셨던 스위프트의 소스 코드 구조들이 다잘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해야 되는 작업은 데브스택이 설치되어 있는 소스 코드와 지금 다운로드 받은 스위프트 소스 코드를 동기화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툴즈에 디플로이먼트에 컨피규레이션에 가면은 이 코드와 리모트 코드를 동기화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플러스를 눌러서 어떻게 이 코드를 올릴 건지 동기화를 하는 게 결국에는 코드를 올리거나 다운로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디플로이먼트를 이용해 줍니다. 저희는 SFTP를 이용해서 서버에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DevStack Swift라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DevStack으로 구축한 환경의 서버 IP 주소는 168.56.5.6.101이고요. 유저네임은 OPST였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주고, 오토디텍트 그러면은 네, 정상적으로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쓰는 환경은 실제로는 OPT가 메인이기 때문에 OPT로 바꿔주고요. 매핑 폴더에 가서 스택에 스위프트로 선택해줍니다. 이 뜻은 로컬 패스의 이 경로가 리모트의 이 경로랑 매칭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코드가 잘 동기화되어 있는지, 로컬에 있는 소스 코드가 리모트에 있는 소스 코드랑 다른 점은 없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스위프트에서 deployment에 sync with deploy to devstack 다시 옵스위프트를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파이참이 알아서 리모트와 변경된 사항을 비교를 해주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RST 문서를 제외하고는 크게 다른 점이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확인이 되면은 로컬에 있는 소스 코드와 데브스택으로 설치한 리모트에 있는 소스 코드에 서로 다른 점이 없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개발 환경 구성하기 2탄으로 리모트 인터프리터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것은 파이참에 리모트 인터프리터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프록시 서버를 실행하는 환경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파이참으로 돌아와서 파이참의 디폴트 세팅에 프로젝트 인터프리터 설정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add 리모트를 통해서 SSH로 리모트 인터프리터를 등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 패스는 기본이 슬래시 유저의 빈의 파이썬입니다. OK를 누르게 되면은 리모트에 설정이 되어 있는 다양한 패키지들을 파이참이 긁어오게 되고요. Apply 하고 OK를 누르면은 이렇게 파이참이 리모트 서버에 연결해서 리모트 디버깅에 필요한 파이참만의 툴들을 업로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참에서 그 툴들을 업로드를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제 프록시 서버를 구성할 수 있는 실행 환경을 구성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해야 될게 있습니다. 이미 데브스택에는 프록시 서버가 실행 중이기 때문에 기존에 실행 중이던 프록시 서버를 꺼야 되는 작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자, 터미널에서 오픈스택, 데브스택 환경으로 터미널로 진입을 하고 프로세스 목록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록시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면은 현재 프록시 서버에 프로세스가 두 개가 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명령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 명령어를 잘 기억해 놓고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명령어를 그대로 실행을 해서 프로세스를 띄우기 때문이죠. 이 프로세스를 끄는 방법은 프로세스를 그냥 킬해도 되지만 더 안전한 방법으로 스위프트 이닛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 프록시 서버를 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스위프트가 제대로 감지를 못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프로세스를 강제로 종료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그건 이제 프로서버가 정상 다 종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다시 파이참으로 돌아와서 실행 환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에서 런을 클릭을 해주고요. 여기에서는 기본으로 파이썬으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름은 프록시 서버라고 해주고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로컬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아까 전에 설치한 리모트 서버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워킹 디렉토리는 현재 스위프트 소스 코드로 지정을 해주고요. add 컨텐츠나 add 소스 루트는 넣어줍니다. 자, 스크립트 패스에는 무엇을 넣어야 되냐? 아까 전에 봤던 이게 바로 스위프트 프록시 서버를 실행시키는 스크립트입니다. 내용을 봐보면은 파이썬 코드로 되어 있고요. 소스 코드는 OPT 스택, 스위프트에 있는 내용을 참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붙여넣고
뒤에는 인자로 프록시 서버의 설정을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파라미터에다가 설정을 넣고 어플라이를 하고 런을 하면 되지만 그 전에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픈스택 스위프트는 여러 개의 요청을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서 G이벤트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파이참에서 그이 G이벤트에 대한 디버깅을 원활하게 지원을 해주는 옵션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설정에서 네, G이벤트라고 검색을 하고요. 파이썬 디버거에서 G이벤트 컴패티블 옵션을 선택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실행 버튼을 누르면은 아, 네, 이 계정은 OPST라는 계정은 루트 권한이 없죠. 자, 그러면은 권한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서버로 돌아와서요. sudo su로 루트로 바꿔주고 패스워드를 지정, 루트 패스워드를 지정을 해주고 인터프리터를 루트로다가 실행을 하도록 바꿔주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것을 루트로 실행하도록 바꿔주겠습니다. 리모트 인터프리터 환경이 정상적으로 루트로 변경이 되었고요. 실행도 네, 제가 바꾸고 이전에 워킹 디렉토리에 내용을 넣어줬었는데 이 내용을 삭제해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재생 버튼을 눌러서 프록시 서버를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터미널에서 먼저 토큰을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큰을 받는 방법은 미리 만들어 두었는데요. X 스토리지 유저라는 것을 헤더에 넣고 테스터의 테스터고요. 스토리 패스는 테스팅. 이거는 스토리지, 이거는 스위프트에 있는 기본적인 인증 방식을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거는 바로 커먼의 미드레이어에 있는 템프워스라는 인증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네, 여기에 해당 테스팅하는 계정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행을 하면은 네, 정상적으로 토큰이 발급이 되었고요. 우린 이제 이 토큰을 이용해서 스위프트에 요청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xAuth토큰이라는 헤더에 방금 발급받은 토큰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1v7.0.0.1의 8080 버전은 V1. 그리고 URL이 나와야 됩니다. 네, 스토리지 URL은 요거죠. 요거를 붙여넣으면은 네, 지금 그냥 하게 되면은 이 어카운트에 대한 컨테이너 목록이 나오게 되는데, 네,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은 하나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하는 방법은 포스트 요청으로 테스트 컨테이너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테스트 컨트 아, 죄송합니다. 포스트가 아니라, 네, 풋으로 생성을 하게 되면은 제대로 생성이 됐고요. 다시 컨테이너 목록을 조회해보면은 방금 만든 테스트 컨트라는 컨테이너가 생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스위프트를 런, 그냥 단순하게 실행만 하는 환경이었는데, 이제는 디버그 모드로 띄워서 한번 디버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실행하고 있던 서버는 꺼주시고요. 우리는 지금 프록시 서버를 띄우고 있으니까 프록시 서버 소스 코드를 봐야 됩니다. 메인 코드는 프록시의 server.py이고요. Swift는 WSGI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모든 서버의 시작 지점은 언더바 언더바 콜이라는
이라는 함수가 그 시작 지점입니다. 프로 서버가 호출이 되게 되면 무조건 이 함수가 호출이 되게 되고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요청을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한 이쯤에다가 브레이크포인트를 걸고 이번에는 디버그 모드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청을 하면은 자, 이렇게 브레이크포인트가 제대로 걸린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env로 넘어온 것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면서 프로 서버가 어떻게 요청을 처리를 하는지 하나하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터미널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내가 확인하고 싶은 부위에다가 프린트를 찍었어야 되는데 ID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라인 바이 라인으로 디버깅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작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파이참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콘솔에서 바로 이 변수를 이용해서 다양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패스 파츠 또는 컨트롤러 타입을 보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기존의 파이썬 콘솔을 이용할 때와 똑같이 이 파이썬 환경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존의 파이썬 콘솔을 이용하듯이 실행 환경에서 즉각적으로 변수나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파이참을 이용해서 오픈스택 스위프트의 개발 환경을 구축해 보았고요. 어떻게 테스트를 해야 되는지 터미널로 하는 방법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강의 오픈스택 스위프트 개발 환경을 구성하고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개발 환경을 구성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참을 이용하게 되면은 파이썬으로 이루어진 오픈스택, 그리고 그 중에서도 스위프트를 좀더 편하고 스마트한 방법으로 개발 환경 구성하고 디버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